안녕하세요. 윈디문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경기가 많이 안 좋아져서 아르바이트를 찾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월급 봉투가 가벼워진 직장인과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들 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가게에 보탬이 되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많이 찾고 있죠. 하지만 자영업자들도 힘든 상황이라 알바 자리가 많지도 않고 알바 환경도 열악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알바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알바의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모두가 원하는 첫 번째 조건은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꼽았네요. 사실 여러 가지 환경도 중요하긴 하지만 즐겁게 할 수 있다면 힘든 것도 덜할 테고 시간 가는 줄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지 놀이공원 알바는 늘 인기 알바 순위 상위권에 들어있죠.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조건들은 대부분 돈과 관련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 할 수 있고 취업 및 경력에 도움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하는 부분이죠.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부분은 일하는 환경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알바생들은 어떤 아르바이트를 원하는지 일하고 싶은 브랜드 순위를 알아볼까요? 조사 주체에 따라 순위가 바뀌기는 하지만 카페라든가 영화관, 대형서점이 주로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업체들 중 대형 프랜차이즈는 비교적 근무 환경도 좋고 시급도 무난해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죠. 그 외에 대형서점도 많은 분들이 전통적으로 선호하는 업종이고 놀이동산에 대한 꿈이 있는 분들은 에버랜드나 롯데월드도 좋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는 알바 시급에 대해 알아볼까요? 순위를 보면 방송 관련 업종이나 모델류 시급이 높게 나와 있는데 실제 대기 과정이나 준비에 대한 부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서 꼭 높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리고 각종 학원 강사나 IT 업종은 해가 바뀌어도 꾸준히 상위권에 포진해 있습니다. 이상으로 아르바이트의 요모조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 자리가 많이 줄어들어 힘드실 텐데요. 빨리 백신 접종이 시작되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